원칙적으로는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지금과 같이 예전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나 장시간 그 지속이 되면 불편하고 통 다른 부위에 통증이 올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제 평소 다닐 때는 잘 착용하시지만 밤에 착용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정 밤에 주무실 때 착용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우리가 이 보조기를 착용하는 이유는 팔을 겨드랑이에서 벌리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불편하시면 이런 겨드랑이 이 사이에다가 두꺼운 베개나 쿠션을 껴놓고 팔이 이렇게 오므라지지 않게만 잘 벌려지고 있는 그 자세만 유지할 수 있게 이런 쿠션이나 베개 같은 것을 놓고 밤에 주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.